제가 비대면으로 중고 명품 견적을 받아봤어요. 엄마가 얼마 전에 명품 가방이 당첨이 되었어요, 경품으로. 우와. 아무도 별로 갖고 싶지 않아서, 그럼 이거를 팔자. 어떻게 해야 되나 찾아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가방 사진을 막 엄청 디테일하게 찍고, 앱에다가 사진을 올리고, 언제 이거를 샀는지, 뭐 샀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상자, 쇼핑백, 더스트백, 뭐 영수증 이런 게 있는지, 이런 디테일들을 되게 세세하게 올리면, 그거를 그 중고 명품 이렇게 매입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쭉 뿌려서 매입 의사가 있는 곳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이제 견적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플랫폼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가격과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랑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라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막 원래라면 이렇게 들고 막 오프라인으로 가서 막 그쵸. 일일이 다 견적 받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1대1로 뭐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1대1 거래는 좀 약간 무서워가지고 했는데 되게 간편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자동차가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공업사 같은 데를 가거든요. 맞아요. 그럼 가서 이제 하나씩 원래 다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카닥이라고 있거든요. 사고 난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각 공업사들에서 견적을 올려요. 우린 되게 얼마에 줄게, 우리 비슷하네요. 얼마에 줄게.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은 리저너블 해.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하고. 그런 식이라서. 저 세탁 특공대라고 세탁 맡겼거나 뭐좀옷 고칠 거 있는 거 수선이 필요한 거를 거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견적을 내줘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놔두면은 이제 가져가서 세탁을 해주고 다한 세탁물을 또 가져다 주는.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세탁 서비스 할때 가서 옷 직접 들고 가가지고 막 맡기고 이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좀더 합리적으로 가격 비교를 할수 있도록. 그쵸. 예. 그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여러 군데 못 다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교 서비스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 그 얘기 있잖아요. 팀장님께서 막 북구노인 그런 뭐 돌봄 서비스 같은 거할수 있으면 좋겠다. 부평구에서 그 AI 로봇 효돌이라는 되게 인형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그 인형 같은 애가 AI 호돌. 로봇이 그 돌이구나. 치매 노인 비대면 돌봄 서비스 하더라고요. 그 로봇에는 기본적으로 고수독 기능이 탑재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강북구예요. 강북구에서 비대면 안부 서비스를 시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1인 가구, 뭐 이제 독거노인 분들도 되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 스마트 플러그를 드려요. 플러그요? 플러그에 꽂을 수 있는 걸 드려서, 전력량, 사용하는 전력량이라든지 어떤 방의 조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비대면 안부 서비스. 그렇지, 아까 생활 반응 같은 거. 그런 거랑 이제 비대면 법률 서비스. 지금도 전자소송이 혼자 가는 나 홀로 소송인가? 편하다곤 하지만은 한 번도 법적으로 이게 뭘 해본 사람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요거를 이제 대신해주는 비대면 법률 서비스 생겼고.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공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화상 공증 시스템 있는 거 아셨어요? 오.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공증은 항상 거기 가서 이렇게 그쵸. 도장 그냥 한장 받아야 찍어요. 되는 줄 예. 알았는데, 이게 2018년부터 도입이 됐대요. 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도입이 됐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재외 국민들이 많이 사용을 한대요. 주재원으로 가는 경우에 살고 있던 집을 전세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임대인인데 외국에 있고 임차인을 새로 들여서 전세 계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분이 뭐 전세 대출을 받고 싶을 때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라면은 뭐그 해외 공간에 가서 관련 서류를 맞아요. 내고 그거를 우편으로 붙여서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뭐 이거를 그 권리를 위임한다라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고 전자서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법무부 무슨 앱에 올리고 또 이제 화상 채팅으로 이제 공증을 하겠다라는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전송하면 그게 화상 공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도서관에서 책 대출 신청하면 택배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택배로 배송해 준다고요? 네. 오, 배달업이 잘될 수밖에 없겠네요. 또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비대면 호텔 체크인 서비스라고 그 람다 이오류? 요류. 람다 요류.
네, 거기서 야놀자랑 이제 해서 DID 기반으로 본인 인증 한 다음에 이제 QR 코드를 받아서 그걸 본인 인증을 하고 숙소키를 모바일로 발급받는 서비스를 한다. 적용이 된것 같은데. 비대면 관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혹시 보신 네? 적 있으세요? 관광을 대신해주는 대행 분이 한분 계세요.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막뭐 모바일이나 이런 걸 아바타네. 넣어주라는데. 아 맞아요. 아 맞다. 그 제가 오른쪽으로 가요. 이게 아 그래서 별게 다 나온다 진짜. 온라인으로 콘서트 관람하는 것도 저 사실 그 현장감을 즐기고 싶어서 콘서트를 그쵸, 가는데 그쵸, 그쵸. 이거 굳이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그 비용을 주고 볼까라고 했는데 또 우외로 많이 보더라고요. 약간 그거는 팬심이 곁들여져야 될것 같아요. 그 덕심. 콘서트 자체를 예, 그 즐기는 것도 있고 그렇게라도 나의 스타를 보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만약에 조승우가 온라인으로 뮤지컬 한다? 저는 보러 저는 할 거예요. 저는 몰입할 자신이 있어요. 콘서트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요새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그 송중기가 찍는 야핏? 네, 맞아요. 야핏으로 하는데 뭐 비대면 스포츠 활동 같은 거, 뭐 마라톤 같이 뛰시는 분들, 아, 맞아요. 네. 시간 정해놓고서는 뭐 거리 정해놓고서 같이 뛰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나중에 올림픽이 필요 없지 않을까? 각자 각자 나라에서 나라에서. 너무 삭막하다. 그러니까요. 올림픽까지 비대면으로 하면 진짜 삭막할 것 같아요. 조금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졸업식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졸업장도 비대면으로 받으니까 그 20학번들 미개봉 중고라면서요? 미개봉 중고 학번. 그러네. 예. 뭐 입학식도 안 해보고 뭐 이렇게 그냥 과 동아리 활동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대학은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물론 맞아요. 공부를 더 하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그런 그렇죠. 캠퍼스의 추억이 되게 없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애들 나이가 이제 아직 이제 딱그 나이 이제 완전 네이티브에 이제 코로나를 직접으로 맞은 애들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걸 뭐라 하죠? 발달장애 아들이 다니는 그런 뭐라 하죠? 특수학교? 네, 아. 치료하는데 그런 데가 스케줄이 만석이래요. 예. 네. 이제 뭔가 말도 늦어지고 어떤 사회화도 늦어지고 맞아요. 사회성이나 예. 네. 이런 걸 길러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못 가고 안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놀이터 나가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보다는 저희 밑에 세대들 그 밑에 세대들이 더 힘들어지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게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이제 소외 현상 맥도날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게 많이 오시는데 앞에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되게 편의성을 추구해서 되게 혁신을 외치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준을 항상 그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맞춰서 혹시 뭐 비대면으로 이런 서비스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 하루빨리 법 개정이 돼서 맥주가 배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온라인으로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제 신원인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뭐 중고명품 견적 받는 거 하면서 약간 이 믿을 수 있나? 이거를 사실은 조금 걱정스럽긴 했거든요. 이 그쵸, 업체들을 진짜 믿을 수 있는 데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요즘 또큰 금액이 오가야 되니까. 그쵸, DID 꼭 필요하겠네요. 그 말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아, 좋았어. 아, 뭔가 이 빌드업이 아름다웠어요. 스크린 도어 열렸어요.